바지 재단 한번 해볼 건데요. 바지 재단인데 허리가 40이고요. 허리가 40이죠. 힙이 40이에요. 힙이. 허리가 34고요. 허리. 웨스트 34. 기장이 38반입니다. 기장이 38반. 안기장이 26. 기장을 잴 때는요. 이렇게 재는 거는 총 기장 있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총 기장을 지어야 되겠죠. 기장을 질 때는 6인치 4분의 1을 뺍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38반, 38반이면 여기죠? 네, 이제 안 기장을, 총 기장이 38반이 아니고 37로 하겠습니다. 37로. 안 기장 26. 26. 네, 여기에서 여기에 중앙을 잽니다. 26의 반은 13이죠. 여기 13. 여기에서 2인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2인치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힙을 재야 될 거 아닙니까? 힙이 4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쟀을 때, 40. 40이죠? 플러스 1cm 해주는 거요. 플러스 1cm. 여기에서, 플러스 1. 해가지고, 1인치 4분의 1. 여기와 여기의 중앙. 응? 6인치죠, 여기죠. 여기죠, 여기죠. 이렇게. 주름 사이. 그러면 여기 재보고, 6인치. 좀 안 되네요. 이게 다 주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7인치니까, 부리는 7인치로, 통은 7인치로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선에서 여기에 3인치 이게 힙이 되는 거예요. 힙이 엉덩이 곡선. 그러면은 이 선하고 랜단이죠. 이건 랜단. 단. 34. 4, 32, 33, 34.
플러스 1인치 치잖아요 지금 40 플러스 2cm 2cm 있으니까 주름선을 1인치로 줄 거예요. 주름선은 주는데, 생반이니까 앞주머니를 한 5인치 반 정도로 할게요. 5인치 반. 여기에서 이 주름량 준놈 1cm, 1인치를 이게 주름선이 이게 지금 이렇게 접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질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짜고 충분하죠?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이게 앞주머니고, 둘이 7인치니까는 6인치 반. 이게 앞판에 닿습니다, 지금. 여기 나가는 것은 1인치 4분의 1. 4분의 1. 힘이 40 플러스 1cm. 그죠? 힘이 40 플러스 1cm 34 이게 34죠? 주름량 6인치 접어질 거 이렇게 덮어질 거예요. 주름량 배가 나와서 청바지를 접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는 뭐 앞판에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넣었다고 이렇게 놔주면 되는 거죠. 이제 고마대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고마대는 이 선에서 지퍼는 이 선에 달 겁니다. 지퍼. 이제 그대로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서. 시접 1cm만 주고요. 앞판 재단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놓고 뒷판에다가 놓고 뒷판을 떼야 되겠죠. 이제 앞판을 그렸으니까 뒷판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는 한 1cm 정도 내려주면 좋습니다. 여기 선에서. 반인치만 반인치 되죠? 반인치. 여기에서 여기가 반인치. 여기도 반인치. 반인치.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대로 올라가면 된대요. 이 라인하고 이 라인선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 똑같이 떨어지죠? 일자로. 그 다음에는 허리선. 38만. 34잖아요, 34. 이렇게 34에다가 6인치 반을 다트향을 주는 거예요, 다트향. 이게 허리 사이즈죠, 허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인데 여기 40.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0. 팁 사이즈가 4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0. 여기 40. 34는 여기가 34. 34, 여유분 플러스 2인치 반. 그래서 34만은 40이니까, 힙이 40이잖아요. 힙이 40이니까, 여기. 좀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여유를 많이 안 주겠습니다. 여유를 조금 줘야 돼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자,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3인치를 나갔습니다. 3인치. 여기에서 3인치. 4분의 3, 반인치. 네, 다트는, 다트를 잡겠습니다. 3등분에서 3인치 8분의 3등분이 됐죠.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주머니. 주머니. 이제 그대로 자르면 되겠죠. 그대로 잘라내가지고. 국왕색 바지같이 이런 원단이에요, 여기.
근데 청지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물에다가 한번 담궜다가, 워싱을 안 했다기에 찬물에다 한번 담궜다가 말려가지고 재단한 겁니다. 제가 입으려고. 네, 앞주머니를 재단할 겁니다. 앞주머니. 원단이 있으니까 같이 원단을 써도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주름양이거든요. 주름양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이 안에까지만. 너무 이 앞으로 가면 좀 복잡하잖아요. 같이 똑같이 잘라주면 돼요.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주머니 표시해 주고요. 여기도 주머니. 주머니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쯤에서 들고 이쯤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쯤 가면 될것 같아요. 손 들어가나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몸판을 잘라줄 겁니다. 이놈을 들고 같이 이건 지금 한 편이잖아요. 이걸 지금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들고 두개 있고 네개 있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주머니가.
이게 다 태양인데 한 중앙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트보다 주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도 마찬가지.
짜리인데. 지갑을 좀 잘 빠지거든요. 안 빠지게 조금 이렇게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주머니 그만큼 잘 안 빠지게 지갑이.
뭐 다른 것도 하나 넣을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34딱 나옵니다. 34. 40 딱 나오죠. 40.
허리 파인 쪽이 위로 올라. 홈이 팬 쪽 위로 올라오고. 3인치죠, 3인치.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너로 하나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다 완성됐고요. 지퍼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달았는데요. 여기를 안 눌러주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흙질을 참는 상관이 없겠지만 옆에 돌에 다 달았고요. 이렇게 주머니 만들었고요. 이쪽은 미싱으로 구멍을 내 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는 고리를 달았습니다. 주머니는 지금 네 개죠. 여섯 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주머니가. 한번 달아볼게요. 완성이 다 됐습니다.